여러분들, 큰 마늘 만들 수 있는 비법. 첫 번째는 배수로, 두 번째는 종자입니다. 그 다음에 뭐 비료량. 안녕하세요, 한국 진화호텔입니다. 힘들어요 PD님. 자, 지금 마늘 짚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혜진이 나 옷 다 버렸어. 장화를 신으라고. 아니, 차를 바꿔가지고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차에 장화는 다 실려있어가지고 지금 이런 데 없으니까 제가 직접 합니다. 뭐 장화 신을 시간도 없고. 피디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수가족인데. 자, 어제 비가 저녁에 한 50mm 비가 내렸죠. 아까 너무 힘들어. 피디님 이 밭에 무슨 정답입니까? 우량대서? 일반대서? 아니, 우량대서요 이거. 그렇지, 우량. 자, 우량대서랑 일반대서 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게 우량대서입니다. 아, 보이시죠? 자, 저는 이렇게 뿌리를 내서 심습니다. 정자를 한 대략 3일 전에 소독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정자 소독을 한 시점부터 거의 마늘을 심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땅 냄새 딱 맡으면 바로 올라와요. 촉도 딱 돼 있죠. 요게 늦게 심어도 되게 빠른 비결입니다. 자, 우량대서랑 일반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휴, 똥파리로. 일단은 작은 거 심고 큰 거는 참고 있습니다. 일반대서. 자, 이렇게 비교 되시죠? 일반 대서, 우량 대서. 자, 물론 일반 대서도 이렇게 뿌리를 내 심습니다. 근데 발은 우량 대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발 계속 세워보면. 그죠, 피디님? 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제 아마. 팔이 똥파리나. 못 살겠어. 피디님, 난 이거 다 키울 수 있을까요? 원래 제가 작은 거 심잖아요. 근데 이번에 너무 큰 거 심어요. 이렇게 너무 커요. 봐봐요. 그러게, 큰 걸 안 심어봤는데. 이거 안 심어봤는데.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심습니다. 큰 거를. 좀 손이 좀 덜 가겠죠, 피디님? 근데 심별 안 좋은데. 목이 아파요. 아, 요새 인건비가 벌써 15만씩이요. 오늘 얼마인데? 네? 오늘 얼마인데? 우리요? 깎았죠, 14만. 아, 여기 혜진 누나가 나 힘들다고. 그럼 오늘 여기 우량 다 들어가고 저 일반 데서 같이 들어가는 거야? 네, 같이 들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영상 촬영이, 영상 촬영. 그러니까 우량대서를 신고 여기 한국까지 더 신고 여기 일반대서 키울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조화 채취를 따로 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둘, 하나, 둘, 넷. 셋, 넷, 다, 여섯, 일곱. 일곱 거는 일반대서죠. 제가 표시를 딱 할 겁니다, 이렇게. 아, 그럼 여기까지 심키면은 우량은 끝나, 종자가? 네, 우량은 끝나요. 더 심을까요? 너는 많은데. 우량 종자가 끝나는 거냐고, 내 말은. 네, 종자는 끝나요. 그러면 끝나는 거지, 뭘 더 심어. 아, 심지 마, 이제. 종자, 그냥 다 팔아버려, 그냥. 말 심지 마, 이제.
자, 요거 하고 제가 10월 말에 또 한 3,000평 정도 더 파종을 합니다. 일반 대서 종구 1세대 또 파종해야 돼요. 아, 저 유리? 네. 뭐 3,000평 더 심고 싶어 더 할까요? 됐고요. 마누라가 살다가 이제 살아났어요. 네? 약을 너무 과다 복용하셨어요, 피디님. 풀을 죽이든지 마누라를 죽이든지 하나만 죽여요. 저는 기계 타서 모릅니다. 근데 이틀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말해요. 피디님은 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농약을 내가 먹었는지. 이렇게 소근을 해가지고 무거우니까 트리버요, 트리기. 피디님 트랙이랑 뭐라 하더만. 아, 뿌리 밟아요. 뿌리 발. 이렇게 밝은 시켜 사면 엄청 이 착근이 빠릅니다. 이름 일로 진짜. 제가 올해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만평에서 4만평 농사할 때는 거기에 딱딱만큼 인원수를 제가 딱딱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으로 일했어요, 여태까지. 그렇지. 근데 지금 제 평수가 5,000평에서 6,000평이잖아요. 한 6,000평 되거든요. 어중간한 평수니까 종자 소득도 계산을 엄청 합니다. 제가 영상을 안 올렸는데 어떻게 계산을 맞추냐면 요 마늘을 1kg를 딱 잽니다. 1kg. 그래서 계속 세워요. 세워서 곱하기 20kg를 해서 100m 7,000개 나누기 딱 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똑똑하네. 똑똑하죠. 근데 피디님 제다가 화냈잖아요. 응? 나보고 서라고. 응. 아, 나 어지러운데요. 저기요. 네. 저 어지럽다고요. 어쩌라고요? 뭐 하나 먹여봐봐요. 뭘 먹여봐요? 바깥에 저 빼놨어요. 시원해요? 안 시원해서 저 넣으려고 정리하고 있는데 불렀잖아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좀 하지 말고요. 당신 정체를 다 알아야 된다, 사람들이. 네 정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우리 구독자님 그러시던데 나 혼자 촬영할 때는 최신이 안 올라오고 PD님 할 때는 같이 내 텐션이 올라온대요. 당신은 내 약 올리는 재미를 살잖아. 아니에요. 약 올리고 욕하고 뭐라 했다가 왜 안 웃냐고 사람을 사이코로 만들고. 근데 PD님 이 텐션이 장난 아닙니다. 누가요? 지금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이요. 아, 저요? 네. 좀 살아났어요. 오늘 좀 터는데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토한다고. 그렇다. 자, 저는 일을 좀 하고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사장님 맨날 빨래라고 그래 나한테. 심하겠습니다. 자, 확실히 높네. 우랑대서가 높지. 높고 크니까는. 아, 이게 고가 엄청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내년에 수확 잘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커서 쪼개 더 안 수울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벌만을 될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우리 이제 추비 안에 많이 안 넣었잖아. 저희요? 겁나 넣었죠. 밑비로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은 거예요? 우리 거의 넣을게? 한 개치까지 꽉꽉 넣었죠. 아이고. 근데 제가 걱정인 게 이렇게 큰 거를 뭐 8월 말 9월 중순 정도 심잖아요. 이게 비분이 세면 벌만을 됩니다. 이것도 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적절한 시기인가요? 지금도 제 생각은 적절한데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날씨 보니까. 그렇죠. 낮에 내가 너무 기운이 지금도 올라서.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지금은 저기 중부지방 쪽. 고속이 딱 적힌 것 같아요. 우리 남쪽 지방은 지금 덥습니다. 그래. 낮에 너무 뜨겁다 해가. 근데 기온이 뭐 25도, 28도, 뭐 30도 찍어버리니까 지금도 너무 더워요. 이때는
PD니까 좀 들어봐요. 싫어요. 저기요.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갔다 오세요. 예. 기억 봐요. 나 장화 안 신으면 안 들어가. 나 좀 살자. 네? 나 좀 살자. 이모도 들어왔을 때 난 좀 한가하게 좀 있어보자. 자, 여러분들, 큰 마늘 만들 수 있는 비법. 첫 번째는 배수로, 두 번째는 종자입니다. 자, 요 종자는 우량 대사인데 워낙 커지는 종자입니다. 거의 뭐 양파만 합니다. 이 마늘 심으면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이렇게 잘 먹는 종자를 이렇게 솔직히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뭐 주화도 괜찮지만은 종자가 솔직히 좋아야 됩니다. 요게 농사의 반이니까. 그 다음에 뭐 비료량, 이게 중요한 거죠, 피디님. 네. 피디님,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뿌리를 내서 심죠? 빨리 자리 잡으라고. 맞아요. 이렇게 뿌리 냈으면 남들보다 일주일 빨라요. 이 뿌리 발근해서 타근하는 게.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촉도 같이 나왔죠, 촉 나와 있죠. 카메라 잡힙니까? 네. 아, 촉이 나와 있으니까 동시에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기계 파종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시려면 이렇게 눕습니다, 기계 파종은. 그러면 기계 파종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먼저 나오고요, 촉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대략 2, 3주 걸리니까 기계 파종 하실 것 같으면 9월 뭐 초나 9월 말 안에 다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 마늘 되니까 뭐 10월 말인데 기계 파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아, 요거 제 생각입니다. 2, 3월 또 달라. 자, 오늘 이렇게 뭐 마늘 11분 들어오셔가지고 이 토지가 이제 1500평입니다 아, 1500평이니까 오늘 다 마무리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PD님 농사 일기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태세에 조금 안 올라가는데 죄송하고요. 힘들어서 그래요. 자, 이거 계속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